야, 가을이네, 가을. 부족하네. 야, 어떤 사람이. 어? 흐, 날은 없네. 날은. 사표산이 2.0km야. 야, 물도 많이 흐르네. 계곡이야, 이거 그냥. 안골 계곡. 안골 계곡.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아, 여기는 산 넘어길이구나, 산 넘어길. 원각사. 그래서 이렇게 가면 성불사가 있고 200m에서 또 갈라지는구나. 사패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성불사, 호암사. 오케이. 야, 여기는 여러 운치가 있네. 라디오와 음악은 이어폰으로 들어주세요. 입산이 태병 동절기류, 동절기는 아니니까 11월까지는 4시부터 5시까지. 아, 여기서부터 이제 사패산이구나. 아, 1.6km. 사패산이 있고, 해룡사거리, 아, 원각폭포, 원각사. 야. 오케이, Let's go. 야, 아, 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소리 많이 나네.
이거 엄청 크네. 어휴. 덥다 더워. 후덥지근하네. 800m 남겼는데, 800m. 얻어. 야, 여기 해발 334m. 야, 한참 가야 되네. 800m 하면. 아, 600m 남았네. 아, 여기서 암골 입구까지는 1.5km. 야, 비가 오는데 후덥지근하네. 아, 또 여기를 600m 걸어가야 되네. 아휴, 가봅시다. 아, 427m 해발. 아, 아, 자, 400m 남았어요. 안골 입구서부터 1.7km. 야. 아, 후덥지근하네. 빨리 올라가야겠다. 0.4km 남겨놓고는 좀 경사가 가파라진 것 같아요. 조금. 예, 여태까지 수월했습니다. 이제는 저기 막 계단이 나오네, 계단. 야. 계단 올라가자. 아이고야. 아, 후덥지근하네. 아. 아, 또 올라가야 돼. 야, 비가 꽤 오네. 아.
야, 이거 비 쫄딱 맞겠는데? 아이씨. 아휴, 번개만 안 치면 되지, 또.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겠다. 아휴. 야, 지금 뭔가 보이네. 야, 바위 봐, 바위. 야, 크다, 커. 야. 야. 그냥 돌담길이 나오나? 아, 돌담이 아니지, 이건. 아, 돌 뭐냐, 이게. 아. 야, 조심하란다, 야. 야, 여기서 자원봉까지 3.5km, 사패산 0.15km, 150m라는 얘기네. 야. 야, 이제 여기를 150m 올라가면 돼요. 끝입니다, 끝. 뭐 이렇게 평탄하긴 하네, 사패산은. 야, 전망이 멋있네. 야. 조용하다. 아유, 얘 배터리는 너무 해퍼. 야, 야, 죽인다. 야, 저 구름 봐. 크, 새 봐. 야, 멋있죠? 야.
시원하다. 야. 야, 이게 정상이네. 와, 정상이야, 정상. 552m. 야, 생각보단도 힘들진 않네. 야, 차 가는 것 봐. 야. 야. 정상이야, 정상. 야. 야, 저 구름 봐. 야. 사패산은 이렇게, 저기, 뭐야, 아주 힘든 산은 아니네. 아. 야. 저 구름 봐. 야, 와, 야, 야. 조용하구나. 여기 사패산입니다. 552m. 조금 비가 왔는데 지금은 이제 또 비가 그쳤네요. 예, 더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 자, 드디어 다시 내려왔습니다. 0.6km 사패산 안골 입구 1.5km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됩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은 코스는 아닙니다. 네네. 그냥 북한산 백운대, 도봉산 신선대보다는 아주 수준이 그 뭐야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예. 요 안골 입구에 그쪽 그 안쪽까지 어느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등산을 시작했다면은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근데 초반서부터 걸어오셨다 그러면 좀 걸리게 되고. 예. 와, 엄청 크네 이거는. 야, 바위가. 어, 아까 올라갈 때 봤을 때하고 또 틀리네. 어휴, 바위 크죠? 어우, 여기 이끼 보세요, 이끼. 오, 야, 야.
와, 야, 이끼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 야, 이끼가 그냥 파랗네. 조금 실제 눈은 좀 약간 어두운 초록색이네. 아야야, 요거는 요쪽에서 이렇게 보면 요렇고, 그렇죠? 바위 엄청 크죠? 와, 큰 바위, 큰 바위 진짜. 야, 근데 평일날엔 너무 사람 없다. 이거는 뭐예요? 야, 자, 이렇게 내려오면 바위를 지나서 오면 물소리가 여기서 이제 많이 물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내려오고요, 여기는. 여기가 사패산 1km, 안골 입구 1.1km. 내려가야 됩니다. 자, 물길 따라 내려가야죠. 아, 날파리들 진짜 많네. 아, 윙 소리 나고. 이게 나무가 무성해요, 좀. 그래서 좀 그래. 여기가. 아, 무슨 놈 이렇게 날파리가 많냐? 왜? 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좀 벤치가 있네요, 이쪽에는.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 아이고, 벤치야 뭐 이렇게 뭐썩 좋진 않은데 잠깐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있습니다. 벤치. 예, 거의 다 내려온 거예요, 이 정도면.
야, 이거 미끄럽겠는데? 조심해야겠다. 뭔지 모르겠네. 잠깐 앉을 수 있는 벤치하고 뭐 물이 나오는데, 먹을 수 있는 물로 나오네. 여긴 적합이. 적합이랍니다. 적합. 사패산 약수터. 뭐 일반 세균 거의 없, 빵, 오우. 대장균, 불검출, 불검출. 암모니아성 질소, 오우. 괜찮네. 공용으로 된 그 물컵은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유, 물 좋네, 여기. 이 정도면. 먹을 수 있답니다. 가벼운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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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러네. 다시 왔습니다. 안녕히 가렵니다. 왜 다시 왔어요. 다시. 아, 야, 1.5km 정도, 그러니까 1.6, 한 그 정도 되는 거리인데, 뭐 산이라는 게 1.6km가 평지 걷는 거하고 또 완전히 틀리죠. 예. 아, 잘 다녀왔습니다. 사패산하고는 1.6이네요, 정확히는. 자, 한골 입구는 0.8. 아유, 또 걸어가야 되네. 뚜벅, 뚜벅 내려가야 되네. 뚜벅, 뚜벅. 조용하긴 하네. 야. 여기가 신선되어 있는 거고, 사패산. 아, 배군대구나, 여기. 우이동. 아, 음수봉도 있고, 향로봉도 있고. 이쪽으로 한번. 아, 왕락 쪽에도 저쪽에서 오는구나. 야, 이쪽 안골 깨보기는 얼마나 끝이. 아, 여기 회룡역에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아, 알겠다,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도봉산 이쪽인데, 이거는. 깨끗하네. 파스타도 팔고, 피자도 파네. 주차장도 있고. 야, 괜찮네. 담다에 담다. 괜찮네.
공중 화장실도 새로 생겼네.